인사 파트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 복합되어 있지만, 빅3를 꼽으라면, 수험학적으로 빅3를 꼽으라면, 아까 뭐가 있었다 그랬죠? 경력 직종 특정지. 그 신분에 관한 부분들은 시험에 많이 나왔다 그랬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추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더 했는데도 추리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 좀덜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늘 얘기했지만 약간 고득점을 필요로 하시는 분, 최소득점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외우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분에 관한 부분들 꼭 기억하라고 그랬고, 아까 다음에 최저근무연수나 근속이라든가 임용권에 관했던 그저 그 박스 표 있었죠. 자, 박스 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 하시는 게 지금 하는 뭐예요? 징계에 관한 부분이에요. 징계에 관한 부분. 이세 가지는 이제 가장 인사에서 빈출이 많이 됐던 거고, 자, 이 신분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올드하게 많이 나왔고, 자, 최근에 이제 박스표나 이렇게 징계를 가지고 출제가 조금 많이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거 말고도 더 했죠, 그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자, 고득점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보시고, 일단 이세 개가 가장 빅3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자, 일단 교재에 많은 내용이 적혀 있는데, 정리를 그냥 표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징계의 종류는 이렇게 6가지밖에 없습니다. 6가지밖에 없습니다.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6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오개념을 가지는 게 직위해제예요. 직위해제가 징계냐, 이렇게 뭐 징계가 아니야. 직위해제라는 게 뭐예요? 직위해제라는 게 직위를 해제시켰다고. 직위가 뭐라 그랬죠? 직급과 달리 뭐라 소방서장, 이런 게 직위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어떤 뭐 소방서장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라고 치면 이슈화가 됐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에게 서장의 직위에서 해제시켰다고. 잠시 공무원인 거 맞고 아무 달라지는 건 없어요. 직위에서 해제를 시키고 조사를 해서 징계를 때릴 것인지,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뭐 재판에 기소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징계가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하시고, 징계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징계는 첫 번째, 경징계하고 중징계로 묶어서 판단할 수 있어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견책과 감봉을 묶어가지고 경징계라 그래요. 가벼운 징계란 얘기지. 그다음에 정직부터 해서 시작해서 파면까지를 중징계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요? 무거운 징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분에 따라서 해임하고 파면은 소방 공무원 신분을 잃는 거야. 근데 강등이라든가 정직이라든가 감봉이라든가 견책 같은 경우에는 소방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해임과 파면을 묶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신분을 잃는다 그래서, 신분을 배제한다 그래서 무슨 징계? 배제 징계라고 부릅니다. 배제 징계. 무슨 말인지 받아들이셨죠, 그죠? 나머지는 자르진 않는 거야. 소방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쳐서 너희들을 고쳐서 다시 쓰겠다, 이런 개념에서 뭐라고? 교정 징계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말 가지고 벌써 시험 문제 나온 거야. 다음 중 교정 징계에 해당하면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견책, 2번 감봉, 3번 정직, 4번 해임. 이렇게 얘기하면 정직이 답이 되는 이런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견책 같은 경우는 가장 가벼운 징계입니다. 그냥 특별한 거 없어. 인사 기록 과정에 얘가 뭘 잘못했고 반성해고 뉘우쳤다라는 그냥 기록을 남기는 선에서 끝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에 종사합니다. 직무에 종사하느냐, 업무에 종사하느냐, 종사하고 있다고, 그죠? 보수에서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뭐만 기록만 남기는 선에서 끝나는 겁니다. 됐죠? 감봉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해, 뭐야, 출근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소방서 출근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 직무에 종사한다고. 근데 보수를 얼마? 3분의 1을 삭감하게 된다고. 얼마에서 얼마 동안? 1에서 얼마? 3개월 동안. 그래서 감봉 1개월, 감봉 3개월까지 있다고. 감봉 4개월은 없는 거야. 감봉 2개월. 그래서 보수를 1에서 3개월까지 3분의 1을 삭감하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경징계다. 그 감봉이다. 경징계 중에 감봉이다라고 보시고, 정직은 직이 정지되는 거야. 그래서 출근하는 게 아니야. 소방서 출근하면 안 돼. 얼마에서? 정직은 1에서 3개월 동안 뭐라고요?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보수를, 이 정직 기간 동안에 보수를 전액
삭감합니다. 오케이. 출근하지도 않고 10원 땡전 한번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정직 몇 개월의 맥스야? 3개월이 맥스고 최소 1개월이라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 내용을 한 거고. 자, 강등이라는 건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될 게 무조건 일단 3개월이야. 뭐가?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강등 1개월이라는 건 없어. 강등은 무조건 3개월을. 3개월 동안 무조건 출근 안 하는 거야.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요. 그리고 똑같이 전액 보수가 삭감됩니다. 보수를 하나 못 받는 거야. 그리고 계급이 하나 어떻게 다운 시켜주는 거죠. 소방사의 강등은 없겠다, 그지? 소방사가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우였다면, 강등 처분 받았다면 소방사로 강등되면서 직무에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그 동안에 보수도 전액 받지 못하는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해임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죠? 아, 소방 공무원의 신분이 배제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닌 거야. 무슨 말 아시겠죠? 공무원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 거야. 뭐 직무에 종사하는 거 다 끝난 거죠, 그죠? 그리고 3년간 아까 얘기했었죠. 3년간 뭐라고요? 다시 소방 공무원으로 임용이 제한되죠. 뭐야, 한번 잘리면, 해임으로 잘리면 3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죠. 자, 파면은 이제 가장 높은 징계에 해당하는 건데, 뭐 요 정도 나왔다면 파면 정도 걸리면, 여러분들 그 뉴스에 나온 정도야, 사실은. 파면 정도면. 똑같이 이제 신분이 배제되는 거야, 그지? 오케이.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잘리면 5년간, 임용이 제한됩니다. 저 무슨 얘기야? 더 이상 공무원이 5년 동안 될 수 없다고. 그리고 뭐야? 가장 중요한,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연금을 2분의 1을 삭감합니다. 잘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연금도 2분의 1 삭감되는 이런 시스템. 자, 요게 뭐라고요? 지금 징계에 대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특별한 건 아닌데, 시험에 상당히 여러 번 나왔어요. 다음 중 뭐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것은부터 시작해서 이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